안녕하십니까. 슈퍼개미 이세무사의 3박자 투자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파트 3 22장 주식 투자자의 투자 일지 편 강의합니다. 자, 투자 일지 하면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죠. 어렵다고. 나 일지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쓰고 싶어도 모르겠는데요. 이런 투자자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일지가 아니고 일기라고 생각하세요. 일기. 나 일기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 초등학교는 나왔잖아요. 그죠? 일기, 고등학교 때 일기 숙제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는 일기 숙제를 하죠. 언제? 방학 때. 요즘 학생들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방학 숙제 중에 늘 밀렸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기였고요. 하나는 탐구생활이었어요. 요즘 학생들은 탐구생활이 있는지 일기 숙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야이놈아, 일기는 매일매일 미리미리 써야지. 근데 저는 이제 계약할 때 예를 들어 여름방학이 뭐 한 달이었다. 예를 들어 30일이었다. 그러면 일기를 선생님이 뭐 일주일에 3번 이상 쓰세요. 숙제를 냈다. 그러면 한 달이니까 일주일에 3번이면 한 12번 정도 썼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막 계약하기 전날 씁니다. 울면서, 엄마 나 7월 30일날 뭐 했지? 8월 5일날 뭐 했지? 하고 엄마한테 물어보고 써요. 그렇게 우린 일기를 썼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은 말씀하셨죠. 일기는 매일매일 써야지 라고 말씀을 하셨죠. 제가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 분들에게 투자 일지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투자자 여러분들, 일기는 매일매일 쓰세요. 매일매일 쓴 투자 일지가 바로 여러분들의 보물창고가 됩니다. 제가 사실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3박자 투자법이라는 책을 출간하고 그 독자분들을 위한 무료 강의 서비스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설립한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의 무료 공개 강의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3박자 투자법이라는 책을 쓰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라는 회사를 설립한 가장 큰 계기 하나만 꼽자면 블로그를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블로그를 2015년 1월 3일날 처음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했습니다. 그때 블로그 이름은 이세무사의 주식 투자 일지였어요. 제 블로그 제목은 이세무사의 주식 투자 일지였어요. 무슨 이세무사의 주식 투자 성공하는 법? 나만 따라하면 성공한다?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주식 투자를 뭘 무작정 따라해요? 그렇게 주식 투자가 쉬운가요? 무작정 따라하기? 주식 투자는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게 접근을 하고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어쨌든 저는 주식 투자 일지라는 블로그를 운영했어요. 누구를 위한 블로그였을까요? 바로 제 자신을 위한. 그 2년 전 그 당시 제 마음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만으로 한 20년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한 17, 18년 했겠죠. 주식 투자 18년, 17년 했으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고 초심도 찾고 싶고, 그때 제가 번뜩 아이디어가 생각난 게, 그래, 공개적인 약속을 하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큰 병 걸렸을 때 말을 해라. 큰 꿈을 갖고 있을 때 주변에 말을 해라.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혼자 큰 꿈을 갖고 있어도 나 혼자 포기하면 그만이거든요. 나 혼자 큰 병 갖고 있는데 나 혼자 시름시름 앓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말을 하는 순간 달라집니다. 야, 나 암 걸렸어. 암 걸린 사람이 담배 피면 주변에서 가만 놔둘까요? 큰 꿈을 품었습니다. 고3인데 공부해서 서울대 갈래? 그러면서 맨날 게임하면 주변에서 가만 있을까요, 부모님?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큰 꿈 또는 큰 병이 있을 때 주변에만 알려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2015년 1월 3일 날
아, 매너리즘에 빠진 거 너무 내가 한심하게 느껴지고. 처음 주식 투자 시작했을 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자고 4시간을 잤던 생활을 2년 이상 했거든요. 그 초심을 다시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했던 건, 불특정 다수한테 약속을 하자. 어떻게? 앞으로 매일 주식 투자 일지를 쓰겠습니다. 언제 썼다고요? 매일. 아직도 기록은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블로그의 이름이 바뀌었죠. 요번에 삼박자 투자법이라는 책을 내고서 제 블로그의 이름은 이세무사의 슈퍼개미 이세무사의 삼박자 투자법으로 블로그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1월 3일부터 오늘 2017년 6월 6일 한달 5개월 동안 매일매일 써놨던 일지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 일지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저를 위한 거. 그런데 저를 위한 일지를 블로그 이웃분들이 보고 좋아하세요. 왜 좋아했을까요? 자기 자신이 일지를 안 쓰기 때문에. 대리만족일 수도 있고, 또는 제 자료가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고, 가장 좋은 방법은 제 일지를 보고서 따라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주식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실제로 따라 쓰신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일기처럼 투자 일지를 시작하자. 투자 일지가 어떻게 쓰는 건데, 어떻게 쓰는 게 아니라 매일 쓰는 것이다가 중요해요. 뭘 쓰는 건데, 아니,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분들이 엄마, 그림 일기 어떻게 써?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하나요? 아, 오늘 무슨 일 있는지 써. 오늘 친구랑 장난감 갖고 논거 써. 오늘 엄마랑 마트 가서 떡볶이 사 먹은 거 써. 그렇잖아요. 일기가 별건가요? 마찬가지로 투자 일지도 별게 아니에요. 오늘 있었던 일들. 오늘 주식시장에 거래소가 20포인트가 올라서 신고가가 됐다. 써요. 왜 신고가가 됐지? 외국인들이 3천억 순매수를 했다. 그래서 신고가가 됐다. 써요.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급등을 했다. 써요. 왜 급등을 했지? 급등을 한 이유가 보니까 뭐 AI 관련주나 치매 관련주들이 올랐다. 쓰면 돼요, 쓰면. 그게 바로 우리가 투자 일지를 쓰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써요가 아니라 매일 쓰자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아무거나 쓰면 되고요. 그 아무거나 쓰는 것들이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면 나의 보물 창고가 되고, 그때 가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조금 더 확실히 알게 되겠죠. 아, 이런 거 위주로 써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매매자들을 위해서 몇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장전 투자 일지예요. 장전 투자 일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장전에 내가 준비하는 것들이죠. 장전에 준비하는 건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외 증시 동향하고 증권사 리포트죠. 증권사 리포트. 리포트. 스펠링이 P죠. 자, 증권사 리포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교본. 파트 1에서도 말씀드렸죠. 파트 1, 트레이닝. 매일매일 끊임없이 연습하고 트레이닝 하자 해서 증권사 리포트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학습 교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장전에 증권사 리포트를 찾아보고, 증권사에서는 시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각각의 증권사에서는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을 관심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나가다 보면 내가 증권사 애널리스트처럼 글을 쓸수 있는 순간이 옵니다. 언제쯤? 빠른 사람들은 한 달, 두 달, 세달 후에. 조금 늦는 사람들은 6개월에서 1년 사이. 그렇게 안 오는데요. 안한 거죠. 안 오는 게 아니고 증권사 리포트를 안 읽을 겁니다. 안 읽은 거. 증권사 리포트를 매일매일 읽으면 빠르면 3개월, 정말 빠른 분들은 한 달, 늦어도 3개월, 좀 늦으신 분들이 6개월에서 1년. 요 정도 되면 증권사 애널리스트처럼 글을 쓸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외 증시. 해외 증시를 왜 장전에 봐야 될까요?
미국의 장마감 또는 유럽의 장마감이 우리나라의 시초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외 증시는 장전에 분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분석한 거 뭐 투자일지도 어떻게 써요? 그냥 쓰면 돼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됐는데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했는데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다. 이런 것도 쓰면 돼요. 이런 것도 쓰면. 리포트 요약하면 돼요. 키움증권에서는 지금 장을 좋게 보더라. 삼성증권에서는 지금 장을 안 좋게 보더라. 무슨 증권에서는 장을 어떻게 보더라. 어느 증권에서는 반도체 관련주가 좋다 하더라. 그런 걸 정리해서 쓰면 돼요. 그게 바로 장전 투자일지입니다. 장중 투자일지 뭘까요? 장중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쓰면 됩니다. 오늘 장 9시에 장이 시작돼서 10시까지 1시간 동안 코스피 200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상승률이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 매매 동향은 어땠는지, 지수가 올라가는지, 테마주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쓰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전하고 장중은 자세히 쓰진 마세요. 왜?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장전에 장이 9시에 시작하고 8시 10분부터 장전 주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7시, 뭐 7시 반 정도에 주문, 그 장을 준비한다고 해도 장전에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전 투자일지는 최대한 빠르고 간결하게 쓰면 되고요. 장중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장중에 매매를 안 하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장중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고 간결한 내용만 요약해서 일지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나마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가장 많이 나는 건 바로 장마감이죠. 그래서 저도 장마감에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꽤 있는 상태에서 장마감 분석회의라는 코너로서 팟빵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이 지금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제 팟빵을 이용하신 분들도 꽤 있으시겠지만 경제 카테고리에서 슈퍼개미 이세무사의 3박자 투자법을 검색하시면 늘 한 7, 8위, 9위, 11위를 왔다 갔다 하는 상위권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감 분석회의를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투자 이슈를 써야 되는 내용들을 압축시켜서 그 방송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하죠? 오늘 지수가 어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기관 외국인 매매 동향이 어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업종별로 오늘 코스피에서 상승업종, 코스닥에서 상승업종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은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오른 종목, 코스피 200 종목에서 내린 종목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은 오늘 거래대금상으로 시가총액 대비해서 거래대금이 높았던 종목들은 이 종목들입니다. 그럼 왜 볼까요? 단기 트레이더들을 위해서 호가 공백 없이 매매를 하는 분들은 당일날 거래대금이 많았던 종목에 집중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당일 또는 다음날 그 종목이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은 뭐합니까? 상승률 탑 30 종목, 전체 종목 중에 오름폭이 컸던 30 종목을 분석하는 거죠. 왜? 직접 공략 종목을 찾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종목들? 테마주나 업종별 강도를 찾아내서 간접 공략 종목을 찾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장마감에서 제가 팟빵에서 하잖아요. 20년 동안 제가 그러한 것들을 투자일지로 써왔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제가 운영하는 카페,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팟빵을 보시면 이러한 정보들이 매일매일 누적돼서 쌓이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거? 저를 위한 거. 또 누구를 위한 거?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이 정도가 단기 매매를 위한 투자 일지고요. 그 다음 중장기 투자자들을 위한 관심 종목 분석이 있습니다. 중장기. 사실 오늘 사서 오늘 파는 거 3박자 분석법으로 분석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3박자 분석법으로 사업 보고서도 보고 전자공 시스템 들어가서 이것저것 공시도 살펴보고 차트도 일봉만 보는 게 아니죠. 일봉, 주봉, 월봉, 연봉 다 보고 또 재료도 뭐 그냥 포털 사이트에서만 검색하는 게 아니고 뭐 팍선의 게시판, 무슨 카페,
블로그 다 검색하고 찾으려면 한 종목 하는데 하루 걸려요. 그러면은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장마감 하고서 장마감 분석도 하기 힘든데 매일매일 이 관심 종목 분석을 하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관심 종목 분석을 언제 하는 게 좋다? 토요일, 일요일 날 시간 많을 때. 토요일, 일요일 날 시간 많을 때 분석을 하는 거예요. 뭐에 맞춰서? 삼박자 분석에 맞춰서. 삼박자 분석에 맞춰서 종목을 점수를 매기는 거죠. A라는 종목이 있는데 재무제표 오 괜찮네 이거 퍼도 낮고 야 너 90점 야 너 차트 보니까 아 차트는 좀 박스권에 갇혀갖고 뭐 이렇게 탄력은 없네 70점 재료 야 재료가 거의 안 나와요 재료가 거의 안 나오긴 묻혀있는 흙 속에 묻혀있어요 60점 아 종합평점이 이 정도면 아 보류 이렇게 하는 관심종목 분석 삼박자 분석법이에요 지금 여기 간략하게 썼지만 재무제표는 뭐가 뭐가 좋아서 90점인지 차트는 단점이 뭐 있는지 재료는 쓸 필요도 없죠 재료가 없으니까 자 B는 오 재무제표 90점 차트 90점 재료 90점 B 매수 이렇게 보류가 왜 보류인지 매수가 왜 매수인지 관심 종목을 분석을 해서 투자 일지를 쓰면 뭐가 좋을까요? 나중에 검증이 되잖아요. 검증! 내가 보류 종목을 잘 보류시킨 건지 만약에 보류시켰는데 A 종목이 급등을 했다 분석을 잘못한 거잖아요. 또 매수를 했는데 급락을 하거나 안 움직인다 그러면 매수를 잘못한 거잖아요. 그게 뭐가 좋다고요? 내 실력을 검증할 수 있고 내 실력보다는 내 투자 기법을 검증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재무제표 분석을 잘하는구나. 아 내가 차트 분석을 못하는구나. 아 내가 재료 분석을 잘하는구나. 내 분석을 검증할 수 있어요. 검증. 그래서 관심 종목 분석을 해서 보류 사인이 나오는지 매수 사인이 나오는지를 살펴보고 사후에 추적 조사까지 하면서 보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매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보면 바로 검증을 하고 반성을 하고 고칠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오답노트를 쓰듯이 고3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보고 오답노트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 쓰죠? 틀렸을 때 문제 틀렸을 때 오답노트를 써요. 그러면 오답노트를 반복해서 공부하면 다음에 그 문제가 나오면 틀리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자라고 뭐가 다르겠어요? 나만의 오답노트를 만드는 거죠. 아 내가 A종목은 매수를 했어야 했는데 보류시켰으니까 오답이었네. 아 B라는 종목은 보류를 시켰어야 되는데 매수를 했는데 틀렸네. 오답이었네. 그러면 그 오답들은 나중에 내가 정답으로 가는 밑거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심종목 분석은 매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체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률 분석이에요. 주식 투자 왜 한다고요? 돈 벌려고. 돈 버는 건 수익금으로 나올 수 있고 수익률로도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수익금이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1억으로 1000만 원 벌면 10% 번 거고 1000만 원으로 50% 벌면 500만 원 번 건데 누가 더 잘한 거니? 1000만 원으로 500만 원은 사실 주식 더 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 분석을 통해서 내가 지수 상승률만큼은 했는지 또 목표 수익률만큼은 했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자 보세요. 실제 수익률이 연간이라고 칠게요. 연간 연간 나의 실제 수익률이 10%였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알 수 없습니다. 왜 알 수 없을까요? 바로 지수 상승률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수 상승률이 20%였다? 그러면 못한 거죠. 아니 지수가 20% 올랐는데 나는 10%밖에 수익이 안 났으면 지수의 상승폭만큼도 수익을 못 낸 거잖아요. 못한 거죠. 그래서 지수 상승률이 20%였으면 나는 플러스 알파 25, 30, 40을 벌었어야 돼요.
그죠? 안 그랬으면 주식 투자할 필요도 없죠. 펀드에다 맡겨야지. 펀드는 지수 상승률에 맞추는 게, 인덱스 펀드에 맞추는 게 그들의 목표잖아요. 그럼 우리 일반 투자가들은 목표는 지수 상승률보다 플러스 알파만큼 나야지 직접 투자를 하는 거지. 그럼 안 그러면 밤새 고수도 쳐서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1년 동안 주식 투자 머리 빠져라, 머리 흰머리 생겨라 했는데 인건비도 안 나온 거죠. 지수 상승만큼 밖에 수익이 안 나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플러스 알파를 내야 돼요. 이 플러스 알파가 목표 수익률인 거죠. 목표 수익률. 그래서 우리가 목표 수익률을 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수 상승률 플러스 알파로 해야 돼요. 나는 목표 수익률이 10%인데 여기서의 10%는 그냥 1년 동안 10%가 아니고 지수 상승률 플러스 10%야 이런 뜻입니다. 나는 목표 수익률이 5%인데 그냥 1년 동안 5%가 아니고 지수 상승률 플러스 5%인데 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일기 쓰듯이 어떻게 쓰는 거예요가 아니고 매일 쓰는 거라고 생각하죠. 단기 매매는 장전 장중은 좀 가볍게, 빠르고 가볍고 간결하게, 장마감은 조금 다양하게. 장마감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움을 받고 싶으면 팟빵이나 블로그나 카페, 제가 운영하는 그런 것들 한번 참조해 보자. 관심 종목 분석은 오답노트와 같다. 보류한 종목이 올라갔으면 틀린 것이고 매수한 종목이 내려갔으면 틀린 것이고 요번에 틀린 걸 체크함으로써 다음에는 맞출 수 있다. 마치 고3 수험생처럼. 수익률 분석은 나의 실제 수익률을 그냥 10% 낮네, 20% 낮네라고 하지 말고 지수 상승률 플러스 몇 퍼센트를 더 내고 싶니? 10%. 근데 지수가 20% 올랐다? 그럼 나는 목표 수익률 10%? 30%는 내야지 목표 달성을 한 거예요. 목표 달성. 목표를 우리가 왜 세워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잖아요. 목표 수익률은 항상 지수 상승률 플러스 알파로 하자. 지수가 1년에 50%가 오를 수 있잖아요. 2005년도에 실제로 50%가 올랐는데 지수가 50% 올랐는데 내 계좌는 20%가 올랐어요. 그거는 지수 상승률에도 못 미쳤으니까 실패예요. 실패.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목표 수익률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설정은 항상 지수 상승률 플러스 알파로 하자.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파트 3 22장 주식 투자자의 투자 일지 편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